시청자 여러분,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?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키티피디아 얼루가범의 고양이 문화 산책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저는 얼루가범입니다. 집사 여러분들의 주말을 책임질 만한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. 영화 고양이 캐디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볼 겁니다. 도시 하나가 고양이들이 막 떼거지로 돌아다니는 곳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 고양이 캐디의 배경이 되는 터키 이스탄불인데요. 고양이 캐디는 이 이스탄불의 거리를 활보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고양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예요. 뉴욕에서 개봉을 했을 때딱한 개관 개봉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4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면서. 이게 4만 달러라는 게 실은 한 4천만 원이어가지고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한 개관만 개봉을 한 그렇죠. 거잖아요. 한 개관으로 일주일 만에 4천만 원, 이게 그러니까요.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뜨거운 반응을 불러올 수 있었던 건이 영화가 그만큼 뭐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큰 관심이 없던 사람에게도 모두 어필할 수 있는 영화라는 거죠.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네, 간단하게 클립 한번 보고 올까요? 장면 장면마다 좀 기억이 나는 고양이들이 있는데 빵집 같은 데가 있었어요. 그막 뒤에서 빵을 이렇게 만드는데 얘가 들어오니까 그래 왔어? 뭐뭐 뭐, 김씨 왔어? 이런 느낌으로. 너무 놀라운 게 빵집 주인도 아이가 다쳐서 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새벽에 급하게 갔죠. 그러면은 수술비가 많이 깨지셨겠어요? 예, 그럼요. 외상이 어마무시하게 달려 있어요. 외상까지요? 그러면 이 동네 사람은 동물병원에 외상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. 그 동물병원 정말 대단하시네요. 고양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좋네요. 너무 멋졌어요. 뭐 여유가 있거나 막 엄청 부유하거나 이래 보이진 않는데 이걸 찍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. 놀라운 게이 아이들을 도시 바깥으로 몰아내자라는 법안을 이제 마련을 해서 이제 그 시의회에 올린 적이 있대요. 그랬더니 시민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이냐라고 해서 그 법안 통과가 무산이 됐다는 거예요. 저는 거기로 이민을 가야겠어요. 터키로요? 저는 거기서 동물병원을 해야겠어요. 외상이 많아도 그쪽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러면 터키어 코스를 먼저 끊으시고. 이 영화에 동물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람도 사랑할 수 없죠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. 생명이 있는 존재를 서로 존중해 줄수 있고 결국은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그리고 전체가 다 같이 더불어 사는데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도 터키처럼 길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고양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소록 누나를 터키로 이민 갈까 고민하게 만든 영화 고양이 캐디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. 얼루가밤의 고양이 문화 산책.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